K방산에 효자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선무, 선공, 2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공, KF21, 레드백 모두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그보다 막강한 차세대 K방산의 효자 MRO입니다. 그런데 이 MRO는 어떻게 차세대 K방산의 효자가 되었을까요? 로란 유지를 뜻하는 메인터넌스, 보수를 뜻하는 리페어, 운영을 뜻하는 오퍼레이션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전력의 유지, 보수, 운영을 총괄하는 개념인데요. 그럼 AS 같은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MRO는 AS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AS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는 개념이지만 군전력 MRO는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전력의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시로 유지, 보수,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훈련 전후는 물론 운용을 하지 않는 시기에도 정기적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 어떻게 위급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전력들은 꼼꼼한 MRO를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전력은 MRO 과정을 거치는데요. 전력을 운용하는 전 기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 마르지 않는 금맥,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답니다. 장에 숨은 본맥인 거죠. 최근 우리나라도 세계 MRO 시장에 적극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함정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함정 정비 협약인 MSRA를 연달아 체결했습니다. MSRA는 미 함정의 MRO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협약인데요. 해당 전력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재정적 안정성, 이전 작업 실적, 그리고 미 함정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한 기업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면 미국 내는 물론이고요. 해외 파병 함정까지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함정 MRO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 바로 엄청난 규모 때문입니다.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8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2030년에는 85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진입한 미군의 MRO 시장의 경우에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50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MRO에만 연평균 20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답니다. 그런데 MRO 사업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MR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나라별, 군별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 무기거래 규정과 수출 관리 규정, 각 전력별 정비 능력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현지 실사 및 검증을 통한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MRO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EU 기준에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EASA와 같이 전력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정비 절차, 도입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나토 회원국의 경우에는 나토 표준 전력에 대한 이해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물론 진출 국가가 우호국이 아니라면 아무리 기준을 충족해도 진출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잘 아시죠? 하차차!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우리나라가 세계 MRO 시장에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세계 MRO 사업은 미군 항공기에 대한 상전비를 진행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우리나라가 독자 생산한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수출국의 MRO 사업도 함께 패키지로 진행해왔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KT-1, T-50계열의 항공기가 수출된 국가만 해도 10개국이 넘는데 여기에 다 MRO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럼 지상전력 MRO는 없을까요? 없긴 왜 없겠어요. 얼마 전에는 30년 전에 수출한 전력을 한 번 더 성능 개량하는 MRO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바로 1993년에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K200 보병 수송용 장갑차를 전투용으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탑재하고 차체의 방탄 능력 강화, 엔진과 변속기가 합쳐진 하우펫 기능 업그레이드, 전자광학 통신 장비 최신화 등의 대규모 MRO 사업을 진행한답니다. 이 모든 게 K방산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방산 시장 하면 전력 수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MRO 사업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면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MRO 현지화 전략을 내놨을까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방산 잭팟, MRO 성사 소식이 연일 울려 퍼지기 저풀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하고 싶은 분들은 뉴스바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